안녕하세요. 제가 한주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감이라는 책은 구병모의 장편 소설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현대판 인어왕자라는 캐릭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좀 특이한 설정이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이로 하여금 책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단숨에 읽어내려 갔는데요. 자신의 지느러미와 아가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주인공은 한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 불행이 덮쳐 주인공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꿋꿋이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과거를 껴안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추억과 마주하게 된한 여인을 만나 그동안의 사건을 알게 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삶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책벌레인 누군가 이 책을 소개해 주어 읽게 되었는데요. 참 읽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은 삶의 신선한 레모네이드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열어보게 하니까요. 그게 허구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는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나의 까만 단발머리라는 리아킴이 쓴 책입니다. 저는 댄스를 좋아합니다. 아이돌 덕후이기도 합니다. 요새 즐겨 듣는 음악은 여자아이들의 어오입니다. 댄스를 좋아하고 아이돌 음악도 즐겨 듣다 보니 여러 방송 댄스 안무를 짜고 구상하는 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리아킴이라는 사람의 춤을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온라인 알라딘 서점 신간에 뜨자마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책 나의 까만 단발머리는 리아킴의 어린 시절 성장 기록과 지금의 모습이 담겨 있고 책을 사 춤을 사랑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힘들었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감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된 리아킴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저도 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나는 161cm로 세상을 바꿨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자신의 가능성을 볼줄 아는 시선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된다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핑계를 많이 댑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말이죠. 하지만 핑계가 쌓이고 쌓이면 도미노처럼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자존감 없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내 앞에 놓여진 일에 핑계보다는 도전 정신을 발휘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때 비로소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책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는 이상인 저서고 가난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디자이너의 생각법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읽은 책인데,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철학적인 정의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점에 대한 답변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디자이너 하다 보면 나는 웹디자이너다, 나는 편집 디자이너다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한정을 짓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저자는 그런 부분이 지양해서 좀 넓은 시각으로 디자이너의 분야를 볼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소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너머의 관찰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수 예술가, 미술가보다 아무래도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상업적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저의 디자이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는 책으로 디자인에 관심이 많거나 디자이너이거나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어렵지 않게 글을 써서 이해가 쉬웠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책 쉬운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홍화정의 책을 읽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 감사하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러스트로 재밌고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카툰으로 표현한 책인데 그림 맨 마지막에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통찰이라기보단 그 나이대에 맞는 그리고 그 삶에 적합한 통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일기 형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일기를 몰래 보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느낌이 좋은 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요새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소소하지만 그리고 짧지만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이책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이 책은 작가의 위트 있는 피자 때문에 순식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서로 닮았지만 다른 두 여자의 조립시간 쪽의 탄생 스토리와 소소하고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쌓여 읽는 내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인 가족 시대가 늘어나는 100세 시대입니다. 정말 의지할 친구 같은 동거인이 생긴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테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작가들도 서로 다른 면 때문에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언제 누가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는 남남이지만 그전까지 이루어 나가게 될 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독신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이고요.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